포항슬러스가 지난 토요일 포항스틸리아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17라운드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1대1로 비겼습니다. 포항 출신 황선홍 감독의 복귀전으로 관심을 끈 이날 경기에서 포항은 전반 14분 이동희의 자책골로 끌려가다 10분 뒤 허용준이 헤딩골에 성공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 후반 들어 포항은 이호재와 정재희, 백성동을 투입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후반 30분 이호재의 오른발 슛이 골대를 강타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.